박혁권 씨, 휴대전화번호 아직도 017을 사용하신다는 게 레알 참 트루인가요? 깨톡도 없으신가요? 네, 017595. 아, 네. 가르쳐주면 뒷번호는 많은데. 아니, 전 박혁권 씨라면 하실 수도 있겠다. 지금 순간적으로 네. 깜짝 놀랐어. 폴더폰을 사용하고 또 번호가 21년째 같은 번호. 이 처음 만든 번호 네.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번호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서. 그것도 이유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사실 그 톡이 없으면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뭐 모임 같은 것도 거기다 만들어서 같이 뭐 단체로 뭐 뿌려주고 하는데 공지도 하고 네네. 그럴 때 좀 미안하긴 하죠. 아, 따로 또 해야 되니까. 네네. 현경 씨가 또 그런 상대방의 입장이니까 좀 네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연락을 자주 할 일이 없어가지고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고 문자로 하니까 오히려 할 말만 딱 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네. 근데 문자도 별로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통화보다는 문자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통화할 때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저는 좀 제가 좀 막 생각하고 막 이러고 싶을 때도 계속 그렇죠. 예, 오늘 또 그러면 폴더폰 가져오셨군요. 네, 보여드릴까요? 아, 네,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터치패드 한번 눌러보시죠. 아니요.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네, 문자 왔네. 진짜 문자 왔나요? 자, 2800님. 저는 예전에 류현경 언니 미니홈피를 자주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미니홈피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언니부터 떠올랐습니다. 아, 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네. 미니홈피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그래서 너무 너무 속상해서 그 막 비밀번호를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막 찾았는데 네. 그것도 안 되고 아예 먹통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네. 이제 서버가 뭐 잘못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스타그램을 하자.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남자 홍보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좋던가요? 네, 너무 재밌고 그리고 막 계속 설레고. 그래도 그 검색해 보면 미니홈피가 들어가지긴 하더라고요. 류현경 씨 미니홈피가. 네, 들어가지긴 하는데 제가 로그인이 안 돼서. 뭘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게 네, 없었구나.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많이 인별그램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별그램 들어갔더니 박혁권 씨가 찍은 사진 있더라고요. 네네. 기도하는 남자 사진. 네. 흰색 수트 입은 사진 네. 진짜 예쁘던데 시네타운 가족들 그 네. 사진 한번 네. 보러 인별그램 들어가 보시죠. 네. 8년 전 오늘 그러니까 딱 2013년 2월 18일 밤 10시 28분에 미니홈피 올린 현경 씨의 글이 아주 심오합니다. 이거 직접 읽어주실까요 현경 씨? 내가 본 사람 너 맞아? 나는 나 맞아. 나야 나. 나 아직도 미니홈피해. 현경 씨. 10시 28분이면 그렇게 새벽도 네, 아닌데 네. 이건 어떤 의미였죠? 제가 저한테 남긴 글 같아요. 아, 현경아 너 맞니? 너 맞니? 네. 부끄럽네요. 나 아직도 미니홈피해. 네, 2013년이면 제가 몇 살이죠? 7 빼면 2014년 한 살인가? 이때 네,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시거나 그런 아니, 거 전혀 그런 거 아니었는데 떳떳합니다. 맨정신에 맨정신에 오글거리는 글. 아, 이런 심오한 글 인별그램에서도 만나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전 이제 글을 안 남기기로. 아, 더 이상. 네. 더 이상 심오한 글은 없다. 네. 박혁권 씨 이런 심오한 글 어떠세요? 현경 씨가 남긴 글. 약간 혼잣말 같은 건가요, 이게? 네, 혼잣말이죠. 네. 저하고는 잘 안 맞네요.